센터 웨더 시간입니다. 장마철 폭우와 함께 특히 강한 바람을 주의해야 하죠. 태풍급 돌풍이 불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감이 잘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박서정 기상캐스터와 함께 강풍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장마철에 강풍특보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강풍이 불었는데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나요? 네, 지난 주말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렸죠. 예. 강한 바람까지 동반됐는데요. 제주도의 한 아파트에는 외벽이 떨어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예. 잔해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통상 강풍주의보는 초속 20m 이상일 때, 강풍경보는 순간풍속 초속 26m 이상일 때 나타나게 됩니다. 특보가 내려지는 수준이라면 태풍급 강풍이 예상되는 정도겠고요. 예. 또 내륙보다는 산지의 바람이 훨씬 강하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강풍특보가 내려진다면 강풍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강풍특보 기준을 숫자로만 접하니까 체감이 잘 되지 않거든요. 네. 오늘도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죠. 네. 아무래도 또 숫자로만 접하다 맞아요.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상청에서 바람의 세기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초속 5m도 이렇게 우산이 많이 흔들리고요. 14m가 되면 바람을 거슬러서 걸어가기가 네. 힘들어집니다. 초속 20m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0m가 넘어가면요. 이렇게 몸을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겠고요. 예. 건물에 기와가 떨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수준의 강도겠습니다. 또 30m가 넘어가게 되면요. 건물이 부서질 수 있겠고 또 나무가 뽑힐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세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니까 확실히 체감이 되는데 초속 20m만 돼도 우산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네. 상당히 바람이 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강풍 불 때 우리는 어떻게 조심을 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강풍특보가 내려졌다면 예. 간판이 떨어지고 또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가급적 집 안에 머무는 게 가장 좋은데요. 또 집 안에 계신다면 창문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창문을 보강해 주시고 안전 필름을 붙여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발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이나 슬리퍼를 실내에서 실어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야외에서는 지붕 위나 작업을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운전 중에는 감속 운전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풍이 지나간 후에 전기줄에 가까이 가시거나 또 만지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파손된 시설을 발견했을 때는 119나 가까운 시군 구청으로 신고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전기줄은 왜 그런 거죠? 감전이 될 수 있는? 네, 감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가까이 가시거나 절대로 만지시는 건 삼가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풍특보 내려졌을 때 오늘 알려주신 행동 잘 확인해서 피해 없도록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도 알아볼까요? 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곳이 많은데요. 늦은 오후가 되면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곳곳은 밤까지 비구름들이 머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경북에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진 않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초속 15에서 20m 이상으로 바람이 상당히 거세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강풍 대처 요령 잘 확인하셔서 바람에 의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퇴근길에도 감속 운전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 한낮에는 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로 웃돌겠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지며 체감하는 더위가 33도 이상으로 심하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과 춘천 27도, 청주 30도, 대구가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지방의 낮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전국의 장맛비도 계속해서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센터 웨더였습니다.